어? 잠깐만. 진짜 어디가 잠깐만. 어디 갔다 왔어? 자, 어? 응? 저기 장 보러 갔다 오는 거 아니었어? 양손에 들려 있는 건 재료가 아닌데 어디 갔다 왔어? 둘이서 어디 어디 갔길래 음식 재료가 인형으로 연성돼서 나오는 거야? 진짜 뭘 들고 오는겨? 둘이서 어디 갔다 왔어요? 아, 그게 나는 캐릭터 인형들을 잔뜩 안고 있는 내 모습에 놀란 한세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궁금한데. 장을 보러 나갔는데 내가 GPS를 잘못 봐서 고속도로로 나가버렸고,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던 길에 근처에서 캐릭터 페어를 한다는 현수막을 발견.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실베스테르가 무작정 캐릭터 페어에 가보겠다고 또 길을 잘못 떨어 한 바퀴 두 바퀴를 잘못 돌고, 결국엔 캐릭터 페어에 들어가서 얼떨결에 구경을 해버리고. 오호 오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벤트엔 다 참여를 해서 인형 몇 개를 얻어내고, 그 거대한 곳을 다 둘러보고 나서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굉장한 하루를 보냈구나. 진짜 세관이의 뒷모습에서 수많은 모습, 그 뭐지, 감정이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후에 슈퍼에 갔는데 전시해놓은 TV에서 심 뭘까? 심슨인가? 을 하길래 그것도 좀 보다가 왔지. 굉장한 하루를 보내고 왔구나. 캐릭터 페어가 있더군. 그렇군요. 한세건은 그걸로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실베스테르가 가지고 들어온 물건들을 부엌으로 옮긴다. 아, 이걸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구나. 다행이네. 이제는 냉장고 어디에 뭘 넣어야 하는지 다 알고 척척 잘하는 걸 보니 괜히 뿌듯하다. 장 보러 가는 거였으면 깨우지. 오토바이 타는 인간이 뭘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던 사이에 거실에 미묘한 공기가 흐른다. 어? 왜? 그러고 보니 이번에 흡혈귀가 낮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베스테르가 갑자기 새로운 대화 주제를 가지고 오자 한세건이 내 눈치를 본다. 이제 대강이라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껄끄러운가 보다.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쪽이었으니까. 아, 그럼 저는 점심 준비하러. 좀 진지해진 두 남정네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이 내 일과 연관이 있나 없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점심을 맛있게 드신 두 분은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해가 지기 전에 외출하였다. 밤에 늦을 거라고 하니 아마 저녁은 못 먹나 보다. 약간 BGM이 심각해졌는데? 아쉬운 김에 나만 먹는 저녁을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부엌을 서성이는데 갑자기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어? 쿵.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기다리니 또다시 큰 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제대로 폭발음이란 걸 알았다. 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한석언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저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자, 흡혈귀 사냥꾼 한세건의 아지트를 노리는 자, 즉 흡혈귀라는 소리인데.
한세건이 무슨 큰 소리가 나면 지하로 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다. 지하로 내려갈까? 아니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볼까? 어? 잠깐만. 이쪽. 일단 한번 밖에 나가보죠. 무슨 일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래. 어쩌면 별거 아닌데다가 아닌 건데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알고 보니 한세원이 장작을 캐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아니 어떻게 하면 장작을 캐고 있는데 폭발하는 소리가 들린디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커다란 회색 연기가 보인다. 장작을 캐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지뢰 같은 것이 터졌나 보다. 상황 확인을 마치고 지하로 내려가는 찰나 밖에 세워진 실베스테르의 차가 보인다. 어? 어? 점점 더 가까운 곳에 지뢰가 터지고 이 상황에서 내 눈에 걸리는 저 슈퍼카.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이걸 그대로 주고 지하로 내려가면... 네. 이 상황에서 슈퍼카가 걱정이 된다고? 야, 우리 주인공 역시 대단한데? 이 상황에서 슈퍼카가 걱정이 된다고? 역시 담이 세, 우리 주인공? 차 열쇠는 어떡하나 등의 생각을 머릿속에 동반하며 일단 몸을 던져 문을 열었다. 신기하게도 차는 잠겨있지 않았다. 와, 이 와중에? 어쩌면 이쪽도 제정신이라면 건들지 않을 부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역시 우리 주인공 자본주의의 요정이 맞았어. 뭐든 간에 무사한 차 안에 들어온 나는 일단 안을 확인했다. 시동을 이 스위치로 눌렀었나? 지금 소리 키는 거 그다지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소리를 켜버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열쇠가 없으면 곧바로 튀어나가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자동차는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며 생명을 얻는다. 이거 위험하지 않나?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신호 소리를 무시한 채 곧바로 뒤를 돌아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숲속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이걸 어떡할까?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인간 같아 보였지만 이 깊은 산 안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안 보통 사람인 건 믿고 나는 강한 속도로 후진을 시도하였다. 사람 치는 소리에 제정신을 던지고 기어를 전진으로 바꿨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한 세건의 아지트에서 벗어났다. 도망쳤어? 오! 아무도 이 차를 따라오는 것 같진 않았다. 역시 이 차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 타고 있는 차였나 보다. 아! 실베스테르가 위쪽 사람이란 건 알고 있으니까. 아, 그건 말이 되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확인하니 곧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고속도로다. 이 주변에 캐릭터 페어를 했던 것 같은데. 차를 중차하고 정신을 추스리기 위해 어제 갔던 길을 기억 속에서 강제로 끄집어내본다. 그래도 무사히 도망쳤네. 다행이다. 다행히 내 기억이 맞았는지 커다란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나는 아무 차도 없는 곳에 가서 차를 세웠다.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내 핸드폰을 가지고 왔던가? 아, 왜 여기서?
나는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바지 주머니와 차 내부를 열심히 찾아본다. 왜 여기서? 들고 나오지 않은 핸드폰이 여기에 있을 리가. 다시 돌아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고. 아, 절대 아니지. 그러고 보니 지갑도 없다. 망했다. 카톡 소리 꺼놓는 거 깜빡했다. 망했다. 됐다. 나는 오늘 내 일생에서 가장 비싼 차를 운전하였지만 한 푼도 없는 거지인 아이러니함에 헛웃음을 지으며 포기하듯 몸에 힘을 풀었다. 참 그지? 한국에 2차종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누가 SNS에서 사진 올리고 그러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니 한세건이나 실베스테르가 SNS를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아, 그것도 맞네. 오늘은 흡혈귀 사냥하는 날. 달에서 피비린내가 나는군. 얼?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쓴다거나. 아, 상상한 거야? 깜짝아, 누가 이런 말을 했나 했다 난 지금 순간. 어우, 깜짝아야. 어, 깜짝 놀랐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상한 생각을 하던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차 안을 수색하였다. 아우, 진짜 깜짝 놀랐네. 뒷좌석에 빵 하나가 떨어져 있다. 일단 이거라도 먹자. 좋아. 저녁은 해결되었다. 조금 퍽퍽하긴 해도 굶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어, 너무 힘들잖아.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줘. 나는 수색 범위를 넓혀서 트렁크를 열었다. 저 멀리서 차를 찍던 사람들이 내가 차 안에서 나오자 흠칫 놀라면서 가버린다. 미안해라. 안에서 긴 은발의 신부님이 나오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나같이 볼품없는 티셔츠에 반바지 입은 여자애가 쓰레빠를 끌고 나와서. 진짜 타고 있는 걸 슈퍼카인데 먹을 게 없고 핸드폰이 없어. 아니 뭐 이런 슬픈 상황이 다 있지? 그들에게 심심한 미안함을 마음속으로 전한 나는 트렁크를 열었다. 비어있다. 슬픈 마음에 혹시나 뭐라도 있을까봐 여기저기 툭툭 쳐보니 바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어? 나는 혹시나 싶어 바닥 커버를 들어올렸다. 어?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사라진 것에 감사한다. 설마 무기가 있다거나? 역시! 트렁크 안쪽에는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총기류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다. 몇 개는 한세건의 아지트에서도 보지 못한 엄청나 보이는 것들. 뭐 훨씬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이걸 들고 다시 한세건의 집으로 돌아가 볼까 살짝 생각을 해봤지만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라 웃음만 나온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구석에 있는 은색 권총을 하나 들고 차 안으로 돌아왔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곤 잠을 자서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거라 판단하고 의식을 놓았다. 아, 결국 잠만이 답이었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어? 드디어 나 찾았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인가 싶어 얼른 자세를 바로하고 눈을 뜨니 익숙한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 오! 어, 깜짝아. 아, 실베스테르구나. 어? 실베스테르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지 않나? 아닌가? 내가 놀라 어버버하자 일단 창문을 내리라는 듯이 다시 창문을 두드린다. 윙 하고 창문이 내려간다. 차체가 워낙에 낮다 보니 실베스테르가 나를 내려다보는데 이런 각도로 대화할 거라 생각하지 못해 그저 놀랍다. 다친 데는 없고. 와중에 일러스트 너무 이쁘다. 네.
어우, 심장이 안 좋네요, 신부님. 저는 멀쩡하군.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훑는다. 역시 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 차를 가지고 나온 것은 잘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 야, 아무리 그래도 위험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조심하자잉. 한세건은요? 자기네 집 청소 중이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청소라는 게. 진짜 그 뭐지, 빗자루질하고 청소기 돌리면서 청소한다는 게 아니겠죠, 그게? 여기는 어떻게 찾았어요?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 다들 네 정체를 궁금해하던데. 어, 진짜로? 오, 진짜 인터넷으로 찾았네? 그냥 대리기사에 불과한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네요. 야, 이걸 진짜 인터넷으로 찾으셨네? 내 말에 실베스테르가 작게 웃는다. 나는 자그맣게 기지개를 켜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운전자석을 넘겼다. 찾았군요. 예상하던 곳에 있었다. 신부님, 몇 걸음만 떨어져 주세요. 내 심장 발광하니까. 근데 아까 일러스트가 너무 이뻤어, 진짜로. 한세건은 멀쩡한 내 모습에 안도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흡혈귀들이 아지트를 공격한 것 같던데. 괜찮아? 듣자 하니 하나도는 아지트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은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았지만. 흡혈귀 몇 마리를 차로 밟은 것 같던데. 아, 그랬죠. 나는 크게 침을 삼키며 끄덕였다. 범퍼에 기스라도 났나? 아니면 흡혈귀 피라도 묻었다던가. 마음에 드는군. 이 녀석의 처음보다 훨씬 나은데. 어? 야, 차로 밟고 지나가는 걸로 칭찬받은 건 난생 처음인데요. 그의 말에 한세건이 입을 삐죽 내민다. 그때야 전 아무것도 몰랐고, 제가 기르던 개가. 한세건이 모라모라 중얼거리며 딴청을 피운다. 차가 워낙에 좋아져요. 내 말에 둘 다 만족한 느낌이다. 나는 내일 이탈리아로 떠난다.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본 흡혈귀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대충 들은 바로는 바티칸에서 또 다른 성검 하나를 가져와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역시 흡혈귀 사냥꾼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게 진짜 그 바티칸인지 아니면 무기를 파는 상점의 이름이 바티칸인지 알게 모람. 그리고 다교, 너는 나와 함께 간다. 에? 네? 바티칸 무기 상점, 아니 대륙 반대 끝쪽 반디 바티칸 같이 가요? 나요? 어? 갖고 있던 팔찌는 착용하고 있는 자의 마법 능력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라면 배우고 나면 꽤 큰 마법사가 되겠지. 제자를 찾으셨구나. 지금 저 호그와트 가는 거예요? 라고 입 밖으로 말할 정도의 용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왜? 네 우렁각시를 데려가서 불만인 건가? 그게 아니라,
우와, 저렇게 대놓고. 저기요! 여러분의 우렁곡신 여기 같이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에서 일 보고 다시 너에게 보낼 테니 네가 훈련시켜. 네? 어? 둘의 장단이 맞는군. 여권은 있나? 있긴 한데...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으로 세건을 보았으나 한세건의 상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 출발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힘들어. 아니, 내 의사는? 한세건은 포기했는지 내 어깨를 토닥인 후 무기고를 향했다. 나중에 보니 나에게 줄 총들을 마련해주러 들어간 것이었더라. 나 이제 총 들어? 불만 있나? 여긴 올리밴더의 마법사의 지팡이 가게가 아니라 한세건의 총가게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불만은 없다. 뭐 애초부터 한세건의 집에 오게 된 것도 그리 계획적인 건 아니었지. 그럼 저도 흡혈귀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모르지. 저 한국에 돌아오면 저 차 몰아도 돼요? 봐서. 모든 걸 던져놓고 생각해보니 유럽여행이다. 그것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유럽여행. 얼굴도 사냥당하고 테러리스트 집에서 우렁각시일도 했는데 바티칸 가서 흡혈귀 사냥꾼 세례명 얻는 건 뭘 또 못하겠나. 나는 그렇게 실베스테르를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마법사의 제자 엔딩인데 이거. 야. 어? 잠깐, 그렇다는 건? 여기에 모든 멤버가 다 모인다는 건? 그렇지! 야, 다 모였다. 실베스텔의 엔딩 루트 클리어. 이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엔딩이 단 하나 나왔어요. 하나! 일러스트도? 하나! 라는 건 말이죠. 마지막은 역시? 여기겠죠. 지하 세이프룸으로 내려가보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분명 마지막 엔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가보죠. 잠깐만, 나 이게 마지막 엔딩인데 사역이 나올라나? 우리 마지막 라스트 보스님 마지막 엔딩 정도는 나와줄라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마지막 엔딩인데 안 나오면 좀 우울할 듯한데? 정말로 좀 불쌍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럴 땐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나는 한세건의 지시를 떠올리며 지하에 있는 세이프룸으로 이동하였다. 세건이 말한 세이프룸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긴 갔네요. 여기는 갔고 여깄다. 또 하나의 카메라가 꺼진다. 이번 폭발은 다른 카메라에서도 보여서 이런 쪽으론 무지한 나도 세건이 설치한 게 단순한 발목 절단용 지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렇게 엄청난 걸 설치한 이유도 알았다. 지뢰를 맞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은 몸이 불타오르거나 절단되었지만 그게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진 않았다.
오히려 사이사이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공포. 그제야 흡혈귀란 단어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아직 해가 떠있는데도 움직이는 흡혈귀들. 실베스테르가 얘기했던 문제의 흡혈귀들인가 보다. 그들이 점점 한색원에 아지트로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아지트 앞에 세워진 실베스테르의 차가 보인다. 우와, 저거 비싼 차인데 지금 상태론 나중에 모양도 남아나지 않는 거 아니야? 가만,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화면 어딘가에서 흡혈귀들이 움직임을 멈춘다. 라는 건? 무언가에 걸린 듯이 움직임이 급하게 멈춰진 그들은 괴로워하며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 그들의 뒤로 검은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지루하는 다른 폭발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라는 건? 나는 최대한 잘 보기 위해 화면에 바짝 붙었지만 흡혈귀들을 공격하는 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 보이지 않는다. 그게 한세관이란 걸 알게 된 것은 그가 공격을 다하고 아지트 앞에 멈춰 섰을 때였다. 역시! 그는 뒤도 보지 않고 아지트 안으로 들어왔다. 내 방과 부엌을 확인한 후 지하 쪽을 쳐다본 그는 세이프룸 문이 닫혀있는 걸 확인하였는지 다시 밖으로 나간다. 우와, 멋있다! 어머, 잠깐만! 이거 너무 멋있는데? 그곳에는 실베스테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서 있었다. 잠깐만, 인트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에 실베스테르도 멋있는데 뒤에 이 세관의 모습도 너무 멋있어! 실베스테르는 뛰어오고 있는 흡혈귀들을 무시한 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의 트렁크를 연다. 보는 사람이 걱정될 정도로 흡혈귀들이 접근했을 때 실베스테르는 트렁크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크게 휘두른다. 종이장 찢어지듯 흡혈귀들이 반으로 잘려 사방으로 흩어진다. 어떡해, 너무 멋있잖아! 영화에서 봤다면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비웃을 정도로 현실성이 없는 모습이었다. 실베스테르의 놀라운 공격에 흡혈귀들이 주춤한다. 아마 이때쯤 생각해보니 신부복 입은 긴 은발의 사내랑은 싸우지 말라고 한 듯 하고 생각을 바꾸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흡혈귀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 오, 깡이 센데. 그래, 처음부터 한세관의 아지트를 노렸는데 누가 하나 더 있다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겠지. 실베스테르와 한세관은 내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흡혈귀들을 처리했고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실베스테르는 또 트렁크에서 긴 총구의 총을 꺼내 숲속을 노린다. 그가 그러고 있는 사이 한세건이 이제는 괜찮다고 작대었는지 지하로 내려와 세이프룸 문을 연다. 아, 너무 멋있었다 진짜. 한세건은 내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몸을 흔든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나를 놔줬다. 무사군. 넵! 실베스테르도 나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세관에게 간다. 이 상태로는 이곳에 계속 있긴 힘들겠군. 네, 일단 아르주나로 갈까요? 실베스테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본다. 아, 지금요? 아, 지금 아르주나에 간다고요? 나는 혹시나 둘이 하는 일에 방해라도 될까봐 얼른 방에 들어가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왔다. 한세건은 아지트에 있는 컴퓨터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일단 내 집에 있는 늑대들을 내쫓고 그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 늑대들이라면 서연네를 말하는 건가? 그쪽은 이런 공격을 받을 확률이 낮으니까. 아니면 늑대들을 보고 보초를 서라고 하면 되겠군.
그거 좋네요. 걔는 걔답게 집 지키는 일을 시켜야죠. 한세권이 마음에 든다며 말을 거둔다. 그리고 좀 즐거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든다. 야, 전범, 방 빼라. 핸드폰 너머로 모라모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서현은 어이가 없겠지. 갑자기 방을 빼라니. 집주인이 거기에 다규를 살게 할 거거든. 갑자기 조용해진다. 뭐야, 내 이름은 치트키야? 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다 같이 살죠, 다 같이. 실베스테르는 통화 내용을 다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나를 보며 말한다. 나는 오늘 비행기로 이탈리아에 갈 예정이다. 아, 이건 변치 않는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입력도 안 되었는데 그가 살짝 웃는다. 돌아올 때쯤엔 어머님의 청국장을 먹어보고 싶군. 그는 하얗고 차가운 손으로 내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밖으로 나가 차에 탄다. 청국장 냄새면 짐승들은 괴로워하겠네. 가자. 어느덧 뒤에 있던 한세건이 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내 일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건 확실히 알겠다. 아, 잠깐,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역이... 아, 그렇다고 그게 싫단 얘긴 아니고. 아! 어떡해! 이게 마지막 엔딩인데 어떡해! 어머나... 자, 실비 세건 엔딩 루트 클리어! 아이고, 이런! 아, 근데 마지막에 그 신부님과 세건이의 멋있는 모습을 봐서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엔딩을 20개 엔딩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야, 여러분!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20개! 이야, 정말 대장정이었네요. 정말 오래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재밌어가지고 또 하는 재미가 있긴 했어요. 야, 뿌듯하다, 뿌듯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개 엔딩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사형이 만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아, 이거 이뻐, 이거. 메인 화면의 맨 왼쪽? 어? 애프터! 어? 이거 뭐야?